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어제 대법원이 인천전수구을 재검표와 양산을 재검표장에서 법원 사진사가 찍었던 모든 사진자료들을 다 삭제했다는 정말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헌정 역사에서 법원이 이처럼 조직적으로 전거인멸을 주도한 사례는 일찍이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처럼 공적 성격이 강한 선거 무효소송에서 대법관들이 내놓고 증거인멸을 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설령 대법관들이 선거관리위원회와 한패라 하더라도 한통속이라 하더라도 사람들 눈에는 마치 한패가 아닌 것처럼 한통속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대법관들은 내놓고 편향적이다는 점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문정권 하에서 대법원도 미쳐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피고측을 완전히 두둔하거나 피고측이 범한 그런 범죄 행각을 은폐하는 데 적극적으로 도움이 주는 그런 행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그만큼 급박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도 사건의 전모가 모두 다 까발겨지게 되면 문 대통령도 온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대법관들이 그런 미친놈 칼춤치듯이 하는 일에 덩달아서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나라가 완전히 맛이 가버리지 않았나 그런 판단도 아울러 하게 됩니다. 8월 23일 날 양산 을에서도 어김없이 사전투표에서는 엄청난 조작이 발견되었습니다. 물론 조재연이란 사람은 엄청난 조작품들을 모두 다 유효표로 처리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관련 사진들을 모두 다 삭제해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대법관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대법관 놈들이라고 부르는 것도 아주 제가 볼 때는 잘 불러준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양산을에서 7천여 장의 관외 사전투표, 일명 우편투표 가운데서 무려 3천 장 이상이 이른바 럭비공 모양의 기표인 투표지였습니다.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기표인은 직경 1cm나 0.7cm의 아주 동그란 원입니다. 그런데 럭비공처럼 커피콩처럼 타원형 기표인 투표지가 등장한 것은 너무나 이례적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에 대한 단서가 마침내 발견됐습니다. 기표 도장인 만년도장을 사용한 이후에 발로 심하게 밟고 짓이겨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타원형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하게 짓이기게 되면 이 눌러진 상태에서 타원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시간에 쫓긴 조작 관계자들이 구격계에 해당하는 기표 도장도 사용해야 되지만 또 그것이 모자랐던지 그냥 이미 4.15 총선 사용하고 버린 그런 기표 도장을 헐레벌떡 구해서 마구 사용하는 과정에서 바로 럭비공 기표인 도장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승삼 변호사가 밝힌 럭비공 모양의 기표인 투표지, 즉 타원형 모양의 기표인 투표지가 등장하게 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승삼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바로 이거였구나. 투표가 끝나고 필요없는 기표 도장들을 밟아서 버렸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주워서 사용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조작을 해야 했던 담당자들은 급박했던 것이다. 존경하는 권오용 변호사님께서 지난 울산지방법원 재검표 과정에서 나왔던 이상한 모양의 기표인 도장과 관련한 단서를 제공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쓰레기장에서 벌어진 기표인을 입수했었는데 바로 발로 마구 밟혀서 이그러진 기표인으로 이 기표인을 찍어보니까 타원형의 이상한 모양이 나오게 됐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울산 재검표 투표지에서는 럭비공 모양 이외에도 온전한 원으로 전혀 볼 수 없는 다양한 모양의 기표인이 나왔습니다. 밟아서 아주 크게 찌그러진 그런 기표인을 사용했다면 당연히 여러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승삼 변호사가 밝힌 럭비공 모양의 기표인 투표지, 즉 타원형 모양의 기표인 투표지가 등장하게 된 이유를 짧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견해를 보고
제 생각은 첫 번째는 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기표 도장을 모두 버렸습니다. 이제 버리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수거해가지고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주 편리한 방법, 그러니까 발로 짓밟았을 다음에 심하게 어긴 그 찌그러진 그런 기표 도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제 그 상태로 버리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갖게 되더라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렇게 짓이겨서 부신 사람들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누구도 이 기표 도장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안심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처럼 찌그러진 기표 도장을 폐기물로 다 처리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되자 급히 관내 사전투표지를 대량으로 만들어야 되는 전혀 뜻밖의 상황,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 급하게 구한 것이 일부는 구격 기표 도장일 것이고 나머지 일부는 이미 폐기해버린, 이미 쓰레기통에 버린 깨지고 아주 그 흐트러진 그런 기표 도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깨지고 찌그러진 기표 도장을 사용해서 신나게 관외 사전투표지 3,000장을 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편봉투에 집어넣어서 바로 양산을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을 것입니다. 이번에 양산을 재검표장에서 출연한 것은 바로 이것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시간에 쫓겼으면 폐기물로 내버린 기표 도장을 구해서까지 사용했을까? 이것을 최영혜님은 이렇게 논평합니다. 부정선거 무마, 부정선거를 감추려고 버린 기표 도장을 다시 사용해야 했던 선거관리위원회의 똥줄타는 노력이다, 이렇게 평했습니다. 허겁지겁 아마 구하려고 보니까 이제 정규 기표 도장 외에도 좀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쓰레기통에 있는 것을 그냥 짓이겨서 버린 것을 구해서 도장을 찍은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커피콩 기표인이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타원형 기표인이 도장하게 되고 납작형 기표인이 도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럭비공 모양의 기표인도 등장하게 됩니다. 현성산 변호사는 인천연수월, 양산을, 영등포를 모두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과 비교적 많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태도에서 범죄자의 흔적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현성삼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태도에서 부정선거라는 심정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부정이 없었다면 선거관리위원회로서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습니까? 부정을 주장하고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게 자료를 보여주면서 해명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협조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제가 만일 선거관리위원회 책임자라면 당연히 그렇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원고 측이 요구하는 핵심 자료를 숨기고 내놓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내놓은 자료들도 핵심 내용을 지우거나 변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그런 위변조본을 내놓았습니다. 과연 법정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원고 측 주장이 있으면 비상식적인 근거로 반박하고 이상한 논리로 자료 제출을 거부해왔습니다. 재검표장에서도 원고 측의 감정물 채택 요구를 막기에 급급하고 사진을 못 찍게 방해하고 감시합니다. 이런 태도만 보아도 부정선거에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부정이 없고 떳떳하면 왜 숨기고 은폐하려 하겠습니까? 이런 실질적으로 세 번의 재검표장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태도 속에서 그들이 범한 아주 어마어마한 부정선거의 그런 정황이나 증거나 이런 부분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현성삼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명쾌하게 럭비공 모양의 기표인 도장이 어떻게 출현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